기록은 좀 어렵고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켈빈까지도 모든 주석들을 다 성경을 주석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아예 그 읽거나 해석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설교나 적용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묵상하고 해석하는 이런 일을 잘 하진 않습니다. 신학교 강단에서도 그렇고 교회 강단에서도 거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하면 사탄은 이 계시록에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때문에 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계시록에 대하여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책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는 이 책을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열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을 열어야 될두 번째 이유가 계시록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래서 이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셔서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오직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로마 정부의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도 다 순교를 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도망을 치거나 숨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다 배교를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거의 몰락할 대로 다 몰락해버린 상태,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탈출구를 마련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더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열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책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영감서를 믿습니다. 동시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도 확신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바로 이 말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이 계시록을 풀어서 연구해야 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준비하는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더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열기 전에 그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 있다가 초대교회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흥하는 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도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으로 인해서 신실하던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했고 또 살아남은 성도들도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피하여 도망을 치던 시기입니다. 대교를 하고 새 신자들은 이렇게 몰려들지 않는 그런 절망한 시대, 그리고 암울한 시대,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흥과 몰락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밤옷음에 갇혀서 교회의 장래가 아주 불투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셨던 이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강렬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면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뜻개를 벗겨낸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의 의미에서 뜻개를 벗겨낸다 하는 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물건 안에 이제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처럼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밝게 이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뜻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계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내어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닫아버리게 되거나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는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대에 다 모든 세대에 대한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한 세대를 몰락시켜 버리면 그 다음 세대 완전히 교회가 영적인 암흑기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교회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달해 줄 다음 세대에만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 세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해석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이 인간과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 예언이란 표현을 쓸때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예언이란 말은 미리 가본 미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리 가볼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도 갔다가 과거에도 갔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시간 세계 속에 주셨던 역사 세계가 혼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계시록은 인간의 미래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이 미리 가본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계시록을 가르쳐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계시록은 또한 상징과 표적의 책이고 결론의 책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유발하고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구원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창조한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 가운데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인간의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생 가운데 태어나서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고장난 인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고장나버린 이 인간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잃어버린 영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구속의 결론을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했는데, 또 어디로 가기 위해서 구속해야 했으며, 또 구속은 왜 필요했던가? 단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건져내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구속의 결론을 보여주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될 천년왕국, 또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새 예루살렘, 이금으로 우리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를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때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 그리고 지금 현재 죽더라도 들어가게 되죠, 이 천국. 그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 한분 계십니다.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쓰셨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인이 없고, 경찰서가 없고,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고,
답은 없고. 인시큐리티. 그러니까 예. 시큐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고 소련도 안전하지 못하고 꼭 감. 예, 그리고 또 청구원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 반면에 청구원 또그 검덩,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검덩어리가 쓸 데가 없어서 그 길바닥에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가게 될그 나라, 그 황금길을 우리 걸어가게 될 겁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한번 갔다 오실 분이 없습니까? 대표로.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석들이 쓸 데가 없어서 천사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거 저 세상에서 살다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온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라 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질 그 집, 천국에 있을 건데 틀림없습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살게 되질 겁니다. 아마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기대치를 극도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것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줄 아십니까? 22장 2절에 볼것 같으면 이 생명나무 과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12가지. 그리고 달마다 맺힙니다. 그 가운데 아마 리벤다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열매는 뭡니까? 망고입니까? 아, 저는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감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감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세계 각국에 아주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그한 나무의 12가지 열매. 그리고 달마다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얘기해 줄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그 나라, 천국에서는 그것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참 우리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결론을 보여주느냐면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최종 승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기고 성도도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결론을 보여주느냐 하면 원수 사탄의 최종의 운명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인류 속에 비극을 가져왔던 그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불못, 우리 지금 사탄이 처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이들은 무지갱 속으로 빠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9장에 그 무지갱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그 천년 동안 갇혀서 계속해서 고생하는데 무지갱은 쉽게 얘기하면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천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가 잠시 뒤에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지는 그런 장면들이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의 결론,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대한 결론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론이 있고, 교회 구성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결론이 있고, 또 사탄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결론이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겁니다.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성.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를 보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본 것은 바로 지금 계시록 1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1장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은 그야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배고픔은 배고픔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하는 그런 예수님, 인간의 한계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승리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해가지고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인데 이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에 과거와 현재 일을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또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은 4장에서 22장 또는 20장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장은 장차 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고 앞으로 될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일곱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곱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장은 나팔지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어디 갔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거기 보시면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점 고요하더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재앙은 나팔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곱 나팔재앙이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재앙,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대접재앙입니다. 그 10장 7절에서 10장 7절 또는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중간 계시가 나타나고 있고 이 중간 계시 이후에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대접 재앙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은 16장에서 18장이 나타납니다. 19장은 재앙의 끝에 주님이 재림이 기록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고 중간 계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간 계시입니다. 중간 계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 승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결론은 21장에서 22장입니다.
21장까지는 전반적인 조망에 대한 결론이고 22장은 계시록의 총 결론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본문 연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본문에서는 이긴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본문이 승리적인 것에 대한 본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본문들은 첫 번째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권면과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또 이기는 자는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또 이기는 자에게는 비록 이제 그 영 교회에 답지 못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라오디기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생되지 못한 교인들이 태반이었던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교회가 형편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 우리 사회 가시다가 나는 쓸모없는 자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괴감에 빠져본 적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겼듯이 나도 네가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 도와주마.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입니다. 5장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인재앙으로 이 그 인을 뗄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도 요한에게 그 한 장로가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족속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자가 이제 인을 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가 전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바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신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 또는 이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시록의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라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승리적인 모습을 담은 간접적인 본문들은
1장에 보면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여자가 용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승리적인 노래를 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으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이긴 자들의 복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1장 1절에서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람 형식을 띠고 있으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고 나타난 속격에 대한 경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혹자는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견해는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의 출발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계시의 진행 과정을 주장하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인간 세계에 들여놓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속히라고 하는 엔타크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주님이 바로 그 시대에 올 줄 알았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부르던 그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어서. 근데 기다리더니 뭐 오시지도 않고 세월이 한없이 흘러가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혹시 예수님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닐까? 우리는 감히 거짓말이라고는 믿어지진 않겠지만은 그 때문에 예 오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이 반감까지는 가지지 않더라도 의아심 이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하신데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어떨 때는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떨 때는 뭐 가슴에 부닥쳐가지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십니까? 지금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다 죽어가고 하는 이런 때에 안 오십니까? 당신은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뭐 불경스러운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참 힘들었죠.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고 학교 가면 신학대학원 교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갑자기 엔타크세이라는 이 표현은요 속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믿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시대에 주님 재림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시점에 주님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때에 재림에 오실 그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있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십니다. 아멘. 깨어 계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계시록에 관련 계시록과 관련된 축복의 약속은 이것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근본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복 받을 자들은 계시록을 낭독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들려주어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설교 제목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깨어 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인데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그리고 첫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를 받는 자, 내나 앞에 이 3번과 7번은 같은 말이 있긴 하지만 조금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복되다는 것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잠시 탈출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서가지고 그때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받는 그 심판 때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활하게 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덩어리 이거 가지고 그대로 다시 부활하게 되신다면 그건 그래서 천년만년 살게 되신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한 우리가 더 강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했는데 그래가지고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만 이에 들어가는 영혼만 들어가서 고통 당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천국을 증거하는 만큼 지옥도 같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형리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교회의 전도 방법 가운데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만큼 타락하게 되진 것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물론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본 역사관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좀 동감하게 되집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경향도 짙은데 정말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만큼 지옥도 같이 선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만큼 그것에 비춰서 심판도 같이 동시에 같이 얘기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요한이 받은 계시를 보면 요한이 먼저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너의 형제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한 것은 겸비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한 근속된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애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통합된 이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실 고난당하고 있는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난 당신들과 같은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면 동질의식을 느끼게끔 하는 아주 참 지혜롭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막 그냥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이따가 그냥 한번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에 보면 예수님은 일곱 촛대 사이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의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왜 촛대를 표현했을까 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당신의 몸이고 둘째로는 교회는 검처럼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이고 셋째는 교회가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우리 교회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말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참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다마스쿠스로 이제 성도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주님과 교회는 같은 한 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에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헌금합니다 받으세요 하고 돈을 이제 던져드리면 예수님 착 받으시진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이게 건물 자체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셨느냐 하면 첫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심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대 가운데 왔다 갔다 거니시는 예수님은 지상의 전투계를 지키시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거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밤모습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셔서 아주 존귀하게 되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다시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는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우리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성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뭔지 그걸 봐야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라가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이사야 6장 1절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일곱 초대사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서근태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그 다음에 왕이신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는 것인데 이 금띠는 군왕의 의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군왕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존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신장털 같고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영생성 그리고 성결하심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아 하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주님의 전지하신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한 것은 악인을 발로 밟으시고 깨트리시는 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는데 그의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한 것은 주님의 입에 나오는 건의로운 음성을 대항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결 앞에 막을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실 신하들이 조선 시대에 이제 우리 그 사극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한마디 딱 하게 되지면 신하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꼼짝 없는 없이 이제 꿇어 엎드리게 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권도입니다. 왕의 명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 그거는 앞에 법률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꼭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일곱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걸 연구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누구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돌봐주는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 앞날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사실 뭐 자신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 하는 이것 때문에 큰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사자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듯이니까 내 주님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꼭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나머지 부분을 쭉 가십시다. 2장 3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2장 3장에 대한 설교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 아마 가끔가다 교회 강단을 통해서 듣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들 하고 다음 주에는 4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톡에 말씀드린 대로 6번 강의를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2장까지 하는 건 참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맥을 잡아드리고 다음에 우리 성교사님들께서 보셔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잡이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다 달라요. 그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책망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고 네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 요한계시록이 그 일곱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권고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일곱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1절 자 이제 2장 1절 네, 2장 1절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일곱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곱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으로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면 일곱 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꽉 붙잡고 있다. 의미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는 그런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단 그 사이비 이단 그 연구 그 우리 교단에 그 이단 연구 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너무 이단들의 공격이 심해가지고 그 사역을 그만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전을 받을 때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너희 중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칭찬은 기독교 할 일을 지녔던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 이제로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많이 받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내인데 뭐 극복해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들 중에 니골라당이라고 있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니골라당에 대한 정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초대교회 때 생겼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있다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노스틱. 예, 그노티시즘.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전제가 영은 선하고 악은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취독한 금욕주의가 생겼고 하나는 육체주의가 생겼습니다. 지독한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영은 악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학대를 해서 영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젊음이라든지 신앙의 기쁨이라든지 주님을 믿고 얻게 되는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수도원 운동 있죠. 난 토마스 아퀸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참 즐겨 읽고 좋아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악한 육신이 나를 내 영을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까 그렇게 못하도록 육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은 3끼 안 먹고 2끼 먹는데 아주 조금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편안하게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책상 위에서 하다가 이렇게 자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런 금욕주의적인 그노스틱 그 이단은 초대교회에 거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그노스틱 그 이단이 나타난 그 두 번째 부류가 어떤 것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리 육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은 건강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이라면 나쁜 짓 다 하더라도 영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그노스틱 사상에서 많이 묻어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음행을 피하라 또는 뭐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건강,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 이게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른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에서 나타난 이 사상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이 니골라당의 니골라당은 방탕주의로 나타났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 파수를 위해서 이단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 때문에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진리의 정통성이 사랑을 희생시켜버리는 위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도 그리고 진리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주님의 권면은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 생각해보라. 이것은 사랑 손실의 원인을 규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처음 행위는 바로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종종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그것들을 지금 못 느끼니까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감정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교회 처음 교회 나오게 되신 게 여학생 보러 갔어요. 근데 교회 그 여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난 예배 출석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학생 예배 참석해서 또 학생 예배도 참석하고 이 학생이 저녁 예배도 출석해서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까지 출석하더라고. 그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토요 기도회도 참석하더라고. 그 토요 기도회도 참석해가지고 제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쭉하고 이랬던 거 기억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 여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바라볼 때에 아, 저 친구 참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 깨어졌느냐 하면 우리 고신교단에서 늘 이렇게 해마다 여름 방학 때에 이제 수련을 하는데 제가 그 학생 회장이 돼가지고 신앙이라는 건 전혀 없고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저를 그곳에 처음 이제 그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참석했는데 저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여학생에 대한 신경만 쓰고 이렇게 하다가 그 3박 4일 동안 하는데 맨 마지막 캠파이어 할 동안에 전혀 은혜라는 것은 받지는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하얀 종이를 내주면서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해보라는 겁니다. 다 기록했죠. 근데 한 페이지 하다가 뒤로 딱 넘기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딱 적으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때서 이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캠파이어를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뭐라고 아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지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지은 모든 죄, 이 지옥 불 속에 당신 죄를 다 던지듯이 당신 지은 죄를 적은 종이를 다 던져버리라. 그리고 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얘기하는데 그때서 그 설교가 확 들어오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치고 난 다음에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신학교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그런 것이 바로 그 고신대 1학년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쭉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그때 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는 없을까? 어떨 때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혹시 이런 뜨거운 이런 좋은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살짝 알려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예. 그리고 이 교회가 이기는 길을 비결은 꼭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황제 숭배였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고 반기독교 운동의 세력을 이루었고 폴리갑 같은 교부가 바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로 나타나셨는가? 아마 이는 극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순환 당하셨고 승리하셨던 주님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통의 시작을 처음부터 보시고 계시고 그 나중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은 죽더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면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환난일 정도로 무서운 환난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의 결과로 오는 극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집단적인 습격과 폭격을 당함으로 자유의 억압을 당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재산의 늑탈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리라 믿지만은 종종 이게 그게 내 문제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저는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조차도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다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안 되지만 왕따를 당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꾸준히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원색적인 이런 얘기를 잘 하게 되면 에이 그런 일은 안 당한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데 물론 그건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신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시고 좀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너무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아, 어떨 때는 사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라고 하지만은 자신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자신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잘 못 살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고 아, 집사님 정말 저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신앙을 바라보면 제가 뭐 반도 못 따라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런 궁핍 가운데서도 이 서문화 교회의 특징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앙을 지켰다 하는 이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은 극한 관한과 핍박 속에서도 영적인 부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단인 사탄의 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이 진상을 알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위로요 할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10일은 그 기간이 정말 10일인지 아니면 아마 이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고 짧을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환란은 죽음을 지불할 정도로 격심한 환란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목숨 내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 받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핍박이라는 걸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지면 신앙은 목숨 걸고 살아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평생에 노력했다는 것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문화 교회가 이기는 비결은 전란 속에서도 충성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이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여기 2장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5장에 나오는 그 일곱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있는데 그건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들 가운데 좀 종종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고넬료라고 하는 10장에 나타난 고넬료라는 사람, 거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름이 꼭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주수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니골라 당이 바로 일곱 지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일 가능성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항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심판 때에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신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저도 이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학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혹시 대답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이단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순간에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대부분 다 신자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끝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이라는 거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리벤다스 행전이면 우리 한국에 이단이라는 그 표현을 끝이 다르다. 다 처음부터 다 똑같은데 끝이 약간 다르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가룟유다도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우리 목회자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사를.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직분자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대체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억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죠.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금 뭐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면 이 바로 4절에 보면은 너의 첫사랑을 생각을 하라 그 문구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니골라가 거기 사도행전에
집사를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좀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그 집사님이 아닌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이단들도 아주 보면은 마침 지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 같지만 끝이 약간 다르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야 선택받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날 그게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리벤더스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가룟 유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제자로 그것도 제일 믿을 만한 제자로 선택받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재무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재무를 맡진 않잖아요. 그만큼 신뢰 있고 믿을 만하고 그만큼 제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맡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타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는 멀어진다면. 네, 알미니안 신학과 이제 칼빈 신학의 이제 대조점이 그 이제 충돌을 점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그 이제 뭐 이제 나 알미니안 신학을 또 알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얘기하기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타락하지 못하고 낙심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순종해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선택받고 부름받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릅니다. 한 백성이면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징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회개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축복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또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거든. 자꾸 넘어지면서 이게 정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깨끗게 해주시겠다.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장난 인간이 계속해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켈빈주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중생되어지잖아요. 중생되어지고 의롭다 칭의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상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거룩을 보존해가는 상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예,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6장일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6장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음행을 했거든요. 음행을 막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씻었고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로 거룩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때가 묻으면 아니 우리가 더럽혀지면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다시 씻어서 하듯이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실 때 아, 그 참 세족식을 행할 때에 발을 씻어 주실 때 그때 제자 베드로가 주님 내 머리도 씻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과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발만 이렇게 씻어 주신다.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고 거룩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거룩한 존재라 그렇게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